안녕하세요. 진모아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대산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잔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 한 세대 남아있고요. 합법 복층으로 지어진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폴리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거실의 향은 남향입니다. 거실의 폭은 3m60이 나오고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이고요. 식탁은 매립형 식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키큰장 한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기본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상부 쿡탑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두 대 배치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 사이즈 3m10에 2m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 싱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아래층에는 욕실이 작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에 창고가 하나 주어지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복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 3m19에 2m73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9자 장롱 들어갈 수 있고요. 창문의 향은 서향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m46에 2m3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창문의 향은 남향과 서향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1평 정도 되는 다용도실이 있고요.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네 번째 방 사이즈
3m12에 2m23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안쪽으로 자그마한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복층에 있는 두 번째 화장실이고요. 치마형 양변기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형 세면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계산역 도보 3분 정도 걸리고요. 이망역도 도보 10분 정도 걸립니다. 방 4개 합법 복층 현장이고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활용도가 좋게 꼭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또한 3룸에 다용도실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산역 역세권 신축 현장이고요. 합법 복층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